그러니까 스매시 때리다가 드롭 하다가 클리어 하다가 그냥 이런 어떤 기술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스매시, 드롭, 클리어. 그냥 이런 것도 보여요. 상대방 속이는 것도 보여주니까 속을 수 있는 거죠. 자, 스매시. 자, 드롭. 자, 다시 드롭. 일단은 스매시랑 드롭 할 때 스매시나 드롭이나 스윙이 제가 늘 말씀드린 열린 축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팔이 먼저 나와서 닫혀있는 축에서 나와요. 닫혀있는 축에서 나와. 그러니까 스매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목을 사용하는 스윙, 손목을 사용하는 스윙에서 이 열린 축에서 손목이 사용돼야 되고 이렇게 팔꿈치가 닫혀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나와서 닫혀있다고 그래요. 스매시도 마찬가지고 닫혀있으면 안 되고 이 열려있는 축에서 때려야 되고 드롭도 마찬가지고 이 열려있는 축에서 드롭이 들어와야 돼요. 열려있는 축에서 드롭이 들어와야 돼요. 네, 팔꿈치가. 그러니까 내가 드롭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상대방을 조금 더 흔들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드롭이 내가 팔꿈치가 닫히는 순간 닫히는 순간 상대방 앞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닫혀있는 타점에서 드롭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면 안 되고 그럼 상대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다가 예리하게 살짝 놀려고 연습을 한다 그럼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흔들어서 상대방한테 내가 놓는다는 드롭에 대한 느낌을 일단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을 들어서 열려있는 타점에서 나와라 라고 하면은 너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스매시든 드롭이든 때릴 때 이거 어깨가 먼저 팔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에요. 팔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이 상체가 먼저 나오는 느낌, 팔이 뒤에 나오는 느낌이어야 돼요. 스매시, 스매시.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봐봐요. 이런 느낌이지. 그죠? 지금은 어때요? 팔이 좀 늦게 나오는 느낌이죠. 상체가 먼저 나오고, 팔이 뒤늦게 나오는 느낌. 스매시도 그렇게 돼야 되고, 드롭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봐봐요. 상체가 먼저 나오고, 그죠? 이런 느낌이지.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근데 팔이 먼저 나와버려. 그러면 끝난 거야. 우리가 드롭할 때 지금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제 이용하면 어떻게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이러한 동작은 닫혀있는 동작은 드롭에 대한 모션이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드롭을 올려다가 클리어를 치는 거지. 아. 그죠? 드롭에 대한 액션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지금 제가 스매시, 드롭, 클리어 세 가지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매시든 드롭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동작을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내 팔에 따라서 내가 닫혀있냐, 열려있냐에 따라서 내가 열려있으면 상대방이 못 들어오고 닫혀있으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못 때리는 줄 알고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액션을 내가 스윙 자세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으면 일부러 다 닫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스매시 때리다가 드롭 하다가 클리어 하다가 그냥 이런 어떤 기술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매시, 드롭, 클리어 요 세 가지 한번 봐볼게요. 스매시, 드롭, 클리어. 저 제 팔 봐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여요. 상대방 속이는 것도 이게 보여주니까 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롭만 해서 승부를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손목이 코킹된 각도로 열려있는 타점, 닫혀있는 타점 열려있는 타점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상체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 팔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상체가 먼저 들어오고 팔이 뒤따라 와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스매시든 드롭이든 아시겠죠? 네. 손목 코킹은 필수고 우리 팔이 자꾸 먼저 나와요. 네. 자, 준비해 봅시다. 그렇지. 조금 더 옆에서
자, 손목 쿠킹 해놓고. 지금도 타점이 너무 좀 앞에 있어요. 볼을 먼저 보내고 좀 연습해봐요. 먼저 보내고. 내 몸이 많이 가서 막아두면 안 돼요. 그렇지. 좀 그런 느낌 좋아요. 굴. 자, 이번엔 스매시로. 자, 스매시. 상체가 먼저 들어와서 열려있는 타점. 상체가 먼저 들어오고, 팔이 조금 더 늦게 따라오고. 자, 일단 몸이 조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볼이 여기 떨어진다. 여기 떨어지려고 하는데 내 몸이 이미 여기까지 세팅이 돼 있어.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팔이 먼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스윙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가면 안 돼요. 항상 몸이 항상 볼보다 어떻게? 밑져서 가야 돼요. 밑져서 가야 돼.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안 가려고 해야지 자꾸 많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타점은 약간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쪽에 있다는 느낌이면 더 좋아요. 네. 그래야지 이 팔이 먼저 못 나와. 뒤가 뭐 이 뒤는 아니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이 소리. 둘.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우리 스매시. 지금 확실하게 이런 느낌으로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되게 좋았어요. 자, 몸 조금만 가서. 그렇지. 둘. 보세요. 열려있는 타점. 두 분 다 손목 코킹 된 상태로 이 각도를 나와요. 근데 이 타점을 조금만 여기다 옮기자 이거예요. 알았죠? 네. 이 타점에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을 말씀드렸듯이 뭐 해야 된다? 클리어. 페이크 모션 써야 돼. 페이크 모션 써야 돼.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서만 승부를 보려면 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드롭으로만 승부 본다. 스매시로만 승부 본다. 꼭 열린 축에서. 알겠죠? 네. 이런 부분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거 활용하기가 드롭 하려다가 클리어 이런 거 활용하기 되게 쉬워요. 내 팔에 대한 어떤 액션에 따라서 상대방 움직이게 돼요. 내 팔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상대방은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열린 축에서 둘. 자, 드롭 스매시 마음대로. 그렇죠. 아, 일자로 펴졌어요. 팔 일자로 펴졌어요.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해야지, 떨어지면. 타점 앞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팔 먼저 나오잖아. 팔 먼저 나오잖아. 그치. 다시 봐봐요. 자. 팔을 일자로 펴줬고. 다시 드롭!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스윙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리가 너무 많이 가서 그래요. 몸이 많이 가서. 네, 다리가 너무 많이 가. 오케이. 떨어지면. 자, 떨어지면. 오케이.